저는 제가 난프라핏에서 오래 일을 했고 그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기여할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일러에 대한 재구성 문제, 그 다음에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당일의 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고 또 한일회가 공적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뭐 그런 대안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근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인사회가 한 발짝 발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한인회로서,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이 결정하는 한인회가 아니고 우리 한인들이 다 참여하고 기여하고 말할 수 있는 한인회로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사명으로 나타난 우리 한인사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과 악유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그런 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참 잘못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뭐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 저 끝에부터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 김강석 후보, 예비 후보님. 우중에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악천후가 됐는데 그 시간이나 이렇게 조건도 안 좋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 선관위에서 그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좀 상황 정리를 하고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얘기하고 대책본부장이 또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자세한 거는 변호사님이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할까 그럽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한인의 이사에 대한 건에서는 제가 KCS에 재직 중이던 2017년 3월 한인의 정관 리뷰 회의에 참가해서 그 당시에 김민선 회장님, 김영철, 문영철, 차할수현 변호사 등 중요한 분들이 참석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KCS가 이사단체로 선임되고 이는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사에 보도된 근거자료는 뒤에 첨부된 게 있고요. 그 후 이사의 신청서를 받아서 당시 사무총장으로 수고하던 린다레에게 등록을 하고 참여하라고 지시를 했고 현재 KCS가 한인의 이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2017년부터 KCS가 이사 활동을 했을 것을 간주했고 이러한 근거로 김민선 회장께서도 KCS가 이사단체 그리고 한인의 봉사활동 관계로 KCS가 많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 서류가 이세종 회장 당시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장에 관한 건인데 1999년 이세종 회장께서 회장에 취임하시면서 한인회관을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고 저를 그 김광석 씨를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장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1층부터 6층 지하실 등 전체 빌딩의 청사진을 만들고 3층을 수리하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2000년 7월 캐그니와 케이스에서 공동 개발한 15년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맨하탄 보로청으로부터 컴퓨터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 10여만 불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회장이 바뀌시면서 시행되지 못했고 이 내용은 그 한인사 50년 책자도 일부 소개되어 있고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이세종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제가 인발했던 확인 증명서를 인증받아서 여기 첨부 서류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한인회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참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책위원장님께서 어떤 또 다른 시각에 선거를 접하면서 하셨던 일들의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선거의 어떤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강 후보가 이사의 자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선거관리 운영 규칙 결정회에 참석한 후 또 선관위의 그 한인회의 이사이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임을 하고 또 한인회 후보로 등록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인회의 어떤 그 결정이나 이사의 결정이 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갑자기 현 한인회 이사장 김명환 이사장님이 또 진강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다섯 명 모두가 이사로 구성되는 등 이번 선거는 한일이라는 단체와 김광석 후보의 어떤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는 저희 생각으로는 한인사회 각계 각층으로 선관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떤 그 김광석 후보의 그 후보 등록하는 거 경선을 치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월 15일 선관위 위원 개인의 주선으로 상대평 후보와 선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영환 선대위원장이 경선으로 가면 KCS 한인회 김광석 후보 등의 비리가 나타나겠지만 진강 후보는 나타날 것이 하나도 없으니 후보를 사퇴하고 저의 자기네들 그 진영 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의 그 후보 사퇴를 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양대 후보를 같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어떤 그 얼굴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사퇴 후보를 하라 시켜달라고 하고 거의 뭐 공정성 없는 뭐 선관위의 결정이 거의 다 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미리 사퇴 결정을 성명을 발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선관위의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사퇴 성명을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진강 후보님 진짜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 나이를 여쭤봤더니 39이래요. 아, 참 좋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한인 1.5세 2세가 39살 나이에 정말 후보를 나서고 자부와 긍지를 일세로서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진강 후보가 아직 젊으니까 우리 1세대가 좀 더 하고 또 김광석 후보님의 비전도 있고 사회 경험도 있고 어떤 그 봉사도 뚜렷이 한 30년을 한 게 있으니까 먼저 하시고 차후에 서로 세대 기초를 해나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절대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왜 그런 안 되는 거를 서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 우리한테 사투 종용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야. 그리고 우리 교포사회들은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진강 후보 측에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나와놓고 사퇴를 종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경선으로 가면은 정말 평등하게 공정성 있는 선거를 치르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한간에 저도 이번 일을 그 맡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한인회가 단체로 나서며 단독 후보로 만들려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150여만 불의 후원금의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모든 그 동포들은 많이 그 궁금해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추천서 서명을 받으며 몇몇 분들이 KCS 회관 건립과 모금 활동 때 우리 김광석 후보가 영분이었던 김정숙 여사로부터 30만 불의 현금을 받아 착복했다는 루머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악성 루머를 저 스스로도 설득하고 부인하는데 앞장서왔는데 그 루머가 가라앉지를 않더군요. 근데 이번에 또 계속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정부가 현금으로 개인에게 돈을 30만 불을 지불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상식 미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포재단 당시 이사장 주철기 그 이사장님께서 2017년 7월 3일 영사관을 통하여 30만 불을 KCS 건축구자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직책이 KCS 어드바이저 그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KCS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금이 이사진들이 운영해가지고 일불 하나 캐시로 왔다 갔다 못하고 다 체크로 선후 다 수입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체예요. 캐시에서 한인 커뮤니티 봉사센터는.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있고 이 30만 불이 엄연히 캐시에서 잘 입금이 돼가지고 캐시에서 보드에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이렇게 그 악성 루머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김광석 후보의 근거 없는 루머들이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광석 후보님께서 그 출마 이후의 변이 저희도 처음에 출마할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 1.5세 이세한테 차지인이 지금까지 한 4년 잘했고 또 처음보다는 또 마지막에도 또 잘 마무리하고 이런 거를 저도 사실 한인회의 이사로서 한 20여 년 봉사한 경험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석 후보가 한 30여 년 동안 커뮤니티 일을 경험이 있고 뉴욕 한인 등 미준의 많은 한인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또 저도 김광석 후보님하고 몇몇이 한인회에 거의 자주 찾아가가지고 찰수인이라고 미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좋은 대책을 많이 제시하고 했었는데 조직 구조의 문제점들이 있고 비영리 단체의 운영 방법 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한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한인 사회에 봉사한 사람에게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면 현의회 측에 또 정관위의 갑작스런 회칙 변경에 문제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꼭 밝히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우리가 보도 자리를 준비해 드린 게 있는데 보도 자리에 있어서 질의 응답 시간은 우리 그 아 참 거기 여기 그 두 번째 2월 15일 날 선관위 주선이라고 하는데 선관위가 주선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원 중 한 분이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편 후보자하고 그 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우 변호사고요.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처음부터 함께 도움을 드리고 선거 후보 등록 서류도 같이 작성을 하고 지금까지 같이 해온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선거 상황이나 선관위원회 결정이나 선거 운영 규정들을 쭉 지켜보았는데요. 불합리하고 참 공평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월 2023년 1월 26일에 많은 언론과 매스컴들을 통해서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 운영 규정을 수정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28대 뉴욕 한인회 선거 운영 규정에 대해서 수정이 있었고 그때 당시의 수정의 내용은 후보 등록 자격에서 등자만을 빼는 단 한 자 등자만을 빼는 운영 규정의 수정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현재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진강 후보, 또 진강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도 있는 김영환 선대위원장, 그리고 찰수윤 회장,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으로 하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1월 26일 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선거 운영 규정을 수정하고 바로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탈퇴를 하고 2월 2일, 바로 일주일 후에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해 갔습니다. 저희도 2월 2일 날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선거관리 운영 규정이나 운영 세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정보나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상대방 후보 측은 자신들이 선거 운영 규정을 수정하였고 그들이 수정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어저께 선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들은 선관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과 운영 규정에 의해서 공평하게 심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거대책위원회 입장은 자신들이 수정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바꾼 후보 등록 자격을 토대로 김광석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들을 참고사항이라고 말을 하면서 뉴욕 한인회나 다른 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서류들은 참고사항이 아닌 신빙성이 있는 서류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류들을 다 검토한 결과 저희가 제출한 서류도 신빙성이 있는 서류고 저희가 제출한 기사나 저희가 제출한 개인적인 이사회에 참석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결정들에 저희는 절대 승복할 수가 없고 이런 결정들이 뉴욕 한인사회를 뉴욕 한인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큰 위법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장님들의 개인적인 증언이나 개인적인 사실 확인 관계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두 무시하였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뉴욕 한인회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당시에 회장으로 봉사했던 분들의 증언이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확실한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모두 참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26대 이세종 한인회장이 발행한 공증된 커뮤니티 권리위원회 경력 확인서를 불인정하였고요. 심지어 김영환 진강선대본부장은 한인회 이사장 자격으로 이세종 회장에게 전화를 하여 그런 사실 확인 관계서를 쓰지 말라고 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거부하고
거절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거대책본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결정에 대해서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명의 기회도 없이 오늘 벌써 뉴스와 모든 미디어에는 진강 단독 후보 확정, 선거 철회, 총회에 대한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희에겐 아무런 기회도 없이 이런 공고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아, 여기 그 보도자료에 150만 불의 출처가 지금 우리 신청 그 어디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150만 불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한인회가 이것을 왜 단독 후보를 만들어서 그 회장을 승계해서 업무를 해야 되냐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 그 코비드-19 때 150여만 불의 그 수입이 있었는데 성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혹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준비하려고 이걸 하는가 그런 일종의 어떤 궁금증으로 그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질문인데요. 이 해칙을 갖다가 모여서 해칙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전 해칙과 지금 해칙을 갖다가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전 해칙은 있으신 걸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고요. 제37대 선거관리 규정 운영 규정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듯이 언론에 모두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정관 선거관리 운영 규정을 변경하면서 회의에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후보 등록 자격에서 등자를 뺀 겁니다. 등자를 뺌으로써 한인회에 참여했던 이사나 한인회의 직원이나 한인회 이그제큐티브 커미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등자를 빼버린 것으로 저희로서는 왜 등자만 뺐는지 그리고 그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등자를 뺀 이유는 영문에 있는 바이로와 한글로 된 바이로가 달랐기 때문에 등자를 뺐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는 정관이 통과될 때 영문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정관을 한글로 만드는 거고요. 한글로 만든 정관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고 그 한글로 만든 정관을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거지 영어로 된 정관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정관이 우선이라고 라는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한글 정관을 바꿨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사회 할 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정관을 바꾸면서 그 가장 바이로와 첫 번째 페이지가 English is the over 그 upper law 이렇게 제 첫 장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인의 언론분들이나 일세 많은 분들 한인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한인회에서는 저희는 뉴욕 한인회지 않습니까? 한인회에서 정한 바이로는 그분들이 총회에서 통과한 거는 한글로 된 바이로입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글로 된 바이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영어로 물론 번역을 하지만 영어는 한글 아래에 있어야 되는 만약에 영어에 그렇게 써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첨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전 바이로하고 바뀐 거를 첨부해갖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네네. 그 참고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그 김민선 회장 때 그 정관 통과할 때 대동연 회장에서 있는데 한글로 된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여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영어로 된 그 바이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네, 네 맞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정리하신 내용을 보면은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라는 거하고 중간에서 혹시 필요하면은 추가 서류도 얼마든지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 이제 중간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결정 내용을 밀고 갈 경우에 앞으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혹시
뭐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절차도 검토하고 계십니다. 검토를 했어요. 강력히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미쳤는데 우리 한인사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 못하고 미국 법정에 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의 법정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민 법정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우리 문제를 갖다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자. 그래서 한인사의 원로들로 재판장, 뭐 판사도 구성하고 한인사의 각계 분야 주요 인사들 전문가를 배심원으로 하고 그리고 한인사의 구성원 다수가 참석하시고 그 시민법정을 2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제가 개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걸 우리의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 못해서 미국 법정에 간다는 게 좀 창피한 노릇이고 우리가 좀 성숙한 한인으로서 성숙한 판단을 해서 차제에 한인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고요. 이게 이제 시민법정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 중에서 이게 제가 KCS가 한인의 위촉식에 참여했다는 거고 여기 있죠? 그 위촉식에 참여했고 김민선 회장께서 여기 오라고 보내주신 그 서류가 볼게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 증빙 서류가 있고 이세종 회장께서 보내주신 인증서 당신이 인증하러 사진까지 붙인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 이제 그 사실 확인 서명한 거 있고 참조하십시오.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분이 저 제주도 사시는 이것 때문에 수원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그때 못한 꿈을 16년, 15년 계획했잖아요. 16년 되는 때 KCS 지금 베이사이드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우리가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재정부에서 나도 30만불 횡령했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많이 들었는데 요번 기회에 밝히네요. 근데 대꾸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 같아 대꾸라죠. 세상에 누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리고 KCS를 만드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땅 조그만 거 사서 조그만 집을 사서 팔고 돈 모아서 사고 그 과정이 저는 10년 걸리죠. 3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런 흑색선전을 들으니까 저런 분들은 정말 한 푼 내본 사람이 저런 말 할까. 이번에 좀 불식됐으면 좋겠다는 증서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김광석 예비 후보께서 정확한 자료를 증빙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부당하게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안에 내용 안에는 뉴욕 한인회가 선관위를 어떤 압력이든 어떤 행사에서 조직적으로 선관위를 김광석 후보가 자격을 박탈시키는데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의혹을 줄 수 있는 150만 불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뉴욕 한인의 선관위와 관계없는 뉴욕 한인의 예산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하셨는데 그게 다 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거는 뉴욕 한인회가 선관위를 임의로 또는 어떤 규정들을 조정해서 이걸 부정선거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150만 불에 대한 거는 아니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뉴욕 한인회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 선관위를 뒤에서 조정해서 부당한 선거를 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150만 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의심을 갖는 거고요. 아니 이런 그 의심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선관이나 뉴욕 한인회에서 저희 선거대책본부의 한 행동들이나 한 것들을 보았을 때 왜 그렇게 우리 김광석 후보님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 한인회가 단독 후보를 출마시키려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뉴욕 한인회가 혹시 뭐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뉴욕 한인회에서 저희를 방해하고 선관위원회를 도왔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은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좀 추가 자료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한인회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한인회에 공식적으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선 회장 때 이사로 재직했던 KCS 이사로 재직했던 아니, 모든 그 자료 제가 제 말 끝까지 대한 제가 문제로. 말 먼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시했고 KCS에 대한 자료, 이세종 회장 때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요청했으나 뉴욕 한인의 답변은 한 줄이었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뉴욕 한인회는 다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모든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다 뿌렸습니다. 저희에게 주지 않고요. 언론에다 가져갔고요. 이 자료들을 저희는 요청을 했으나 못 받았는데 이 자료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리한 자료들을 모아서 언론에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에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선거대책본부로서 미비한 자료가 있다면 요청해야 될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뉴욕 한인회에 가서 자료실을 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가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전 회장님들, 예전 기사들, 김광석 회장님의 증언들을 토대로 모든 후보 자격을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저희가 들었던 합리적인 의심은 왜 이렇게 뉴욕 한인회에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뉴욕 한인회가 150만 불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저희는 공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요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청한 적은 없으신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제가 볼 때는 150만 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뉴욕 한인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걸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하신 이유가 단지 선거 과정상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걸 말씀하셨는지 오늘 잘 모르겠고 김광석 후보 측에서 선거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인정 안 했다라는 선거 과정상의 문제는 전혀 뭐 문제가 없고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뒤에 일어날 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광석 회장께서 겁도 제가 그 이사장님하고 전직 이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경선이 되면은 한인회도 밝혀져야 되고 그 KCS도 밝혀져야 되고 저 개인도 밝혀져야 되는데 진강 후보는 밝혀질 게 없다. 뉴페이스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의혹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광석의 의혹은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뭐 30만 불 횡령이다. 그럼 한인회는 그러면 무슨 의혹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인회가 코비드 때 후원금 받은 것을 어떻게 발표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혹을 가졌고 그게 연관돼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의 그 패턴은 거기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네, 어제 그 선관위에서는 되게 원론적으로 그냥 회칙에 그 부합하는 증빙되는 자료가 없다. 그거 하나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회칙 변경에서 등자, 그 한 글자가 없어짐으로써 그 김광석 후보 측이 그 전과 후가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저희가 등이 있었으면 가능하시고 등이 빠지면 이게 후보 자격이 없고 그런 건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후보 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광석 후보님께서는 이미 KCS에서 재직할 당시에 KCS가 2017년부터 이사회로 참석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고요. 또한 26대 이세종 한인회장님 때 또 그 이그제큐티브 커미리로 봉사를 했다는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소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후보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선관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는 자격 미달이 아니고요. 서류 미비입니다. 서류 미비라는 말은 이 자격을 증명함에 있어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지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선관위에서는 저희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추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러 갔을 때 저희는 선관위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면서 이 서류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비한 사항이나 이 서류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주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선관위에서 들은 대답은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였습니다.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출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그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저희에게는 기자회견 전에 어떤 입장문도 주지 않았고요. 아무런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에 발표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결정은 파이널이 된 겁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첨부를 하나 언더스탠딩 위해서 하나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얘기한 합리적인 의심 이거는 원래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장 또 이사장은 후보를 놔두고 거기서 그냥 구경만 합니다. 원래 빠져야 돼요. 지금 이번 선거는 회장, 이사장, 그 이사들 거기 다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회장조차도 자기가 중립을 안 지키고 김 회장한테 조금 김 후보한테 조금 불리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갔다가 다 제출을 했고요. 우리가 달라는데 하나도 안 줬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방식 면에서 굉장히 좀 나쁘게 좀 야비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대책위원회였어요. 거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 집행부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달려들까? 거기에 대한 그 합리적인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 중 한 분이 걔네들 그 150만 불 저 받았는데 아직까지 발표 안 했어. 저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뉴욕 한인에서 틀림없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감추는 것 같아요. 뭔가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미는 회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시민 법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을 말씀해 주신 걸 하셨는데 누가 who says yes, who says no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열게 되는 건지 이거는 코트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법정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한번 한인들의 그 어떤 판단을 내리실는지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렇게 많이 언론사에서 홍보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숙도를 한번 체크해봤으면 하는 계기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대청에서 참여를 안 하면 어떡하죠? 그거는 참여 안 해도 저희는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든 안 하든 뭐 하다 보면 또 많은 분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우리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권유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하실 건가요? 상대편에요? 이건 상대편의 문제 아니라 그냥 한인사의 문제로 현안입니다.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의 지금 문제점이 이슈가 된 거고 이거는 대결 구도보다 수정에 대한 어떤 한인사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차원이니까 좀 방식이 다르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 정관의 등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등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김강수 후보님이 등자가 있든 없든 후보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면 확실하고요. 저희가 정관에서 등자를 뺀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뉴욕 한인 회장이라는 자리가 뉴욕 한인들의 또 뉴욕 한인 동포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뉴욕 한인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꼭 한인회가 아니더라도 뉴욕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그 등자함을 뺌으로써 선거 후보 자격을 굉장히 제한하는 겁니다. 만약에 등자가 있었으면 김 회장님은 KCS 경력, 이세종 회장님 때 경력 상관없이 한인사회에 30년 동안 봉사한 경험으로 당연히 후보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 후보 자격을 저희가 생각할 땐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한하기 위해서 등자를 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자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 KCS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30년 넘는 봉사를 하신 김광석 후보님께서 만약에 뉴욕 한인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나이도 한참 어리고 이제 막 뉴욕 한인사회에 발을 딛기 시작한 상대방 후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후보가 더 한인회장 후보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하시는데 변호사 법을 다루시는 분이 이런 규정과 텍스트의 연연을 그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그걸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감정적인 호소를 자꾸 하시네요. 그거는 후보자인 김광석 전 후보 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주변 근데 변호사께서 그렇게 자꾸 감정적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그 제38대 선거관리 운영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관리 운영 규정을 바꾼 본인들이 선거에 나왔고 그 바꾼 본인 중에 한 명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관리 운영 규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 운영 규정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면 그 운영 규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만든 운영 규정으로 선거에 자신들이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운영 규정이 올바른 법적인 규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인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물론 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이해하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시민법정 그 다음 이제 한인동포사회의 뭐 화합과 그런 걸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걸 제시하는 거는 이번에 후보 자격 박탈이 불법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법성만 정확하게 적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를 어제 발표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지하셨으면 그에 대한 어필을 하셨나요? 인지했지만 운영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기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운영 규정 문제는 8년 전에 민승규 회장과 김민선 회장이 선거를 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민승규 회장이 선거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작용을 했고 그날 한 명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것 때문에 그 논란의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났었고 우리는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발표하는 날이 이미 다 선거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 전에 어필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들을 조치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선거위원회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인사회 만약에 여론이 필요하시다면 여론을 확실하게 형성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 후보께서 시간적으로 네. 상당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청하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지가 무슨 걸 미리 알고 했으면은 쉬운데 그 제한된 시간에 프로세스하고 요구해야 그 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선관위에. 근데 그거를 답을 안 주는 게 이 후보자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는 답도 있고 참 어려운 점이 꽤 많았어요. 상당히 불리하게 일을 했고 그런 프로세스를 놓치다 보니까는 시간은 빨리 진행되고 지금 합리적으로 진행이 안 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사실 선관위에서 뭐 자료를 받은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다른 데 통해서 받았지 요청해도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서부 현재 선거 이 그 회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정식 후보가 아니라서 못 준다. 저 사람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이제 황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요청한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저희는 한인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은 한인회에서는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하라고 하고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하면 또 한인회에다가 요청을 하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그게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록 서류를 제출을 했잖아요. 등록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세종 회장님 때 경력 증명서 또 김민선 회장님 때 경력 증명서만 제출하면은 다른 하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회에다가 이세종 회장님 자료 일을 하셨을 때 같이 일을 했을 때 자료 제출을 해달라니까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딱 한 줄 났어요. 딱 한 줄. 그리고 또 김민선 회장님 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는? 예, 있습니다. 자료, 어떤 자료죠? 그걸 보도자료에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인증서. 아니 근데 인증서 말고 한인회 이거는 한인회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잖아요. 인증서. 근데 한인회는 그때 당시 한인회 기록은 저희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이쪽에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없어서 또 하나 여쭤보긴 지금 말이 안 돼. 8년 전에 이재명 회장께서는 선관위가 일방으로 치우쳐서 불공정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았고 당시에 그래서 불공정 선거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인데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걸로 저는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선거 과정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경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는데 왜 그 이메일 하나 보내서 요청했는데 안 온다 이런 얘기 말고 직접적으로나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수도 없이 요청을 했죠. 저 요청을 했는데 요청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나요? 구두로도 했고 이메일로도 했고 그래서 안 오면은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만약에 오늘 신청을 해요. 이런 거 좀 저 뭐 선거 규정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선관위가 예,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닷새 후에 그때 다시 왜 안 보내줘? 계속 한 닷새 정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그때가 한 번 더 보내줘요. 이게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이거는 선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은 다시 저쪽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불공정하게 선관위가 왜 김광석 후보를 탈락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광석 후보님께서 서류미비라고 했잖아요. 네? 서류미비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제가 그 시간적으로 타이트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문제도 있어요. 여튼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서류 미비로 판정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인증서를 창고로만 처리하고 이것을 억셉트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도 벌써 이미 발표를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에서 이거를 되돌리기는 사실 같이 경선을 또 합시다 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좀 있으십니까? 뭐 같이 협치해서 이렇게 하는. 저는 글쎄 타협의 여지라는 것은 이래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인에 가서 하려고 한 것은 뭔가 기여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기여하는 것은 어떤 기여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의 기여든지 알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하는 건데 이렇게 원인 쪽으로 말 다 들어갈 수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할 수가 없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든지 기회가 있으면 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안을 가지고 한인에 접근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한번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을 하신 A, B, C, D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사회에다 제출해서 한인사회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될 거다. 근데 그 시간적으로도 진행이 안 됐어요. 저에 대해서 만약에 한인회에서 일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나이도 있고 그나마 이제 머리가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번에 뭐 끝난 일이다 생각하시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갈등 구도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갈등 구조로 가면 이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민 법정을 구성한 것은 미국 법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법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자양, 우리 인격을 아니면 판단력을 다시 한번 만들자 하는 얘기니까 상당히 그 뭐 끝났다, 배는 떠나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관위 이번 그 후보자 개혁 박탈 뭐 미비로 인한 그거를 인정하진 않으시겠다 이 말씀? 인정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인정 안 하지만 이것을 미국 법정으로 안 끌고 가겠다 이게. 그거는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저께 그 수요일 날 그 선관위에 그 김광수 후보 탈락을 인정을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인정을 안 하면서 저희 캠프에서는 그 법정에 그 나갈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근데 이런 모든 그 잘못되는 그 한인회나 한인회 이사회 제도 또한 지금 선관위 구성, 선관위 구성도 정말 언론 쪽에서도 한 명 나가고 원로 쪽에서도 한 명 나가고 젊은 사람들도 한 명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명이 구성됐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전부 다 다섯 명이서 전부 다 현 이사들이 나가고 거기 이사했던 사람이 선관위에 등록했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또 선관위 타토가 또 후보 등록하고 이사장이 또 후보자 본부장 맡고 이러니까 저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러한 모든 점들을 저희 캠프에서는 솔직히 시정을 요구하는 이 잘못된 관습이나 습관, 제도 이런 거 선관위의 이런 그 나쁜 악습 정당성이 배제된 이런 선관위의 구성 이런 그 투표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뉴욕 한인회 지금 현 회장인 찰수윤 회장이 언론사에 공개한 KCS 이사회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찰수윤 당시 제35대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록들과 그런 것들을 언론과 선관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제35대 찰수윤 그때 당시 이사장은 총회 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회 인준을 만약에 받지 않고 이사회를 구성했다면은 35대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나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무효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뉴욕 한인회 회장인 찰수윤 회장에게 그 이사장의 인준에 대한 35대 이사장의 인준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또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35대 이후에 뉴욕 한인회가 존재했던 존립 이유를 원서적으로 따지시는 건데 그 문제는 뭐 시민 우리 동포 사회에서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법정에서 다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네. 우리가 보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엄청 많아요 한인회에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솔직히 저는 제가 남프라트에서 오래 일을 했고 그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기여할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바일러에 대한 재구성 문제, 그 다음에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한일의 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고 또 한일회가 공적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뭐 그런 대안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인 사회가 한 발짝 발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한인회로서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이 결정하는 한인회가 아니고 우리 한인들이 다 참여하고 기여하고 말할 수 있는 한인회로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사명으로 나타난 우리 한인사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과 악유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그런 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참 잘못됐습니다.